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는 중에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노란 개나리로 뒤덮여 있는 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어디지? 하고 찾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응봉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진달래 군락이 있는 산은 많이 보았는데 개나리가 이렇게 산을 뒤덮어서 노랗게 되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이번 주말, 만개한 개나리 동산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말 가볍게 운동하러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TV. 오늘 코스는 응봉역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응봉산 팔각정에 올랐다가 반대로 하산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입구를 통해서 공원으로 들어가서 한강공원길을 걷다가 다리를 건너서 노랗게 물든 응봉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조망 구간에서 구경을 하고 다시 응봉역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응봉산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평일인데도 개나리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찾으신다면 지하철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응봉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응봉산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을길을 지나서 응봉산 입구에 도착하면 노란 개나리가 반겨주는데요. 여기서부터 팔각정까지 데크 계단길을 따라서 약 20분 정도 올라갑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마을길 따라서 한 10분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응봉산 입구 도착합니다. 응봉산 입구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개나리 군락지 데크 계단길을 따라서 정상 팔각정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이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지금 서울은 벚꽃도 완전 만개했는데요. 이번 주말이 피크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기회가 되시면 꼭 구경하러 와보세요. 가벼운 경사 구간 약 20분 정도 올라오면 응봉산 정상 팔각정에 도착합니다. 여기 올라오기 시작한 지 한 20분 됐는데 여기 벌써 팔각정 도착했습니다. 응봉산 정상 팔각정에 올라서면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올라서 멋진 서울 경치도 구경하고 귀여운 개나리 군락지도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서울숲 남산길 방면으로 하산해서 응봉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서울분들 이번 주말에 꼭 가보세요. 꼭!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대중교통 타고 응봉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야. 와, 내려가는 길도 진짜 멋있죠. 벚꽃 보세요. 와, 팝콘. 하산길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15분 내려온 것 같아요. 중간에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막 빠지는 길 있었는데 그냥 직진했습니다. 계속 직진하면 이렇게 이제 도로랑 만나는데
이쪽에 가면 이제 중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자, 가볼까요? 응봉산에서 내려오면 저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길을 건너서 저기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이제 요 옆에 한강하고 중랑천 만나는 길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서울 개나리 특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지금 서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봄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응봉산 정상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 왼쪽으로 진행해야 저 길 건너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서 응봉역 방면으로 잠시 걷다 보면 용비 쉼터를 만났는데요. 여기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그 응봉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여기. 제가 우연히 이사를 하면서 서울을 지나다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경치입니다. 너무 이쁘죠? 서울에 이렇게 멋진 개나리 동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계절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경치인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말 구경하러 와보세요. 영상에 담긴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원점 회귀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멋지네요. 자, 여기 용비 쉼터로 다시 왔고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그 응봉역, 그 제가 주차해놓은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지금 다시 원점역에서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요. 4km 아까 그 중랑천 건너서 응봉산 건너보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4km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오기 전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꽃이 그대로 만개 쫙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경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봄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